나 월드스타가 되고 싶어. 할리우드 막 진출하고. 싸이 비가서 느낌으로. 그렇지.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네. 아, 저 하나 뭐 여쭤봐도 돼요? 응. 저는 이런 뭐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응. 근데 점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응. 근데 영상을 위해서 제 점사를 본 적은 있거든요. 응. 그냥 영상을 위해서 갑자기 아, 한번 뭐 촬영하는 기간 봐볼까? 그런 응. 적인데 제가 뭐 이렇게 굳이 뭐 찾아가서 응. 뭐 예약하면서 점사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저는 뭐 좀 안 맞는 건가요, 선생님? 귀찮아서겠죠, 사실은. 네, 바빠서도 있고. 네, 좀 그것도 맞는데. 응.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응. 믿겨지진 않아요. 응, 믿지 마요, 그럼 믿지 마. 50도 50이. 믿지 마. 왜? 안 믿겨진다. 아니 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한 마디씩 해주시잖아요. 응. 어릴 때 다 갖고 태어났던 질병들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도 다 맞추고. 아 진짜? 네. 대단하신데? 진짜 다. 나도 거기 가보고 싶네. 선생님 누구세요? 저요? 네. 나 왜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당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가 대단하세요? 내가 무당이긴 하지만 뭐 잘하시는 분들은 존경 받으셔야지. 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선생님 안 하세요? 인터뷰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도화살이 있고 자궁살이 있고 뭐 홍염살이 있고 화개살이 있고 백후살이 있고 뭐 등등등의 살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철학관에서 사주에 그 사람 사주를 풀어놓고 보면은 그런 살이 없대. 그러면은 내가 잘못 본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점이기 때문에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고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유튜브에서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솔직히 그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따위에서 되게 고민하고 최대한 말을 그래도 순화해서 해주시는 건데 사람들 입장에서 뭘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상담하러 오시면 난 더 직설적인데. 그건 소리도 지르신 거야. 내가 화통을 삶아먹은 것도 아닌데 막 언성 높이고 이럴 때도 있고 그냥 말을 돌려서 안 하고 막 좀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방송에서는 되게 차분한 거야 지금. 지금도 한번 시원하게 호탕 치셔도 돼요. 호탕 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좀 먹어보실래요?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아 질문인데 아까 질문 없다더니 되게 많이 하시네. 유튜브 왜 찍으세요? 왜 찍냐고요? 요즘에 자기 PR 시대래잖아요. 근데 뭐 찍어보니까 PR할 것도 없고 PR할 게 없다고요? 네 뭐 PR할 게 많아요 저 내 자신에 대해서. 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똑같지 뭐 뭐 PR을 해. 에이 그건 아니죠. 선생님 꿈이 그럼 유튜브 스타인가요 아니면은 이왕이면 유튜브 스타보다 TV 스타가 낫지 않아요? 이왕이면? 선생님 TV 스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 세계 스타야. 나 싸이 같은 느낌? 그렇지 이왕 할 거면. 내가 측면 찍지 말라 그랬잖아. 정면에 그나마 얼굴이 좀 작게 나온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도 그만이고 안 눌러도 그만이고 누르면 좋지. 왜요? 그리고 네. 유튜브 스타 말고 네. 나 월드 스타가 되고 싶어. 응. 할리우드 막 진출하고. 싸이 비가 든 느낌으로. 그렇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